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유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의 대학원 제자예요. 버클리 음대 전액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하셔가지고 오늘 특별히 피아노 연주 대결을 한다 그러길래 즉흥적인 상황을 작곡해보신 적이 있는지. 바퀴벌레를 보고서 갑자기 악성 떠올라? 이게 좀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버클리 음대 바로 앞에가 그 바퀴벌레의 성지입니다. 뭐 바퀴벌레는 아무것도 아니고 쥐랑 이 부분 작곡해 주시. 곡이 나오다가 끊기면은. 전 사실 이 영화를 정말 많이 봤어요. 이 배경 음악이 너무 박혀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게 좀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회사의 한 분을 모셔보세요. 그렇죠. 누가 평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심사위원 없나요? 없어요. 계약 관계. 저희 와이프네요. 네. 친하신 것 같은데. 아니, 별로 안 친합니다. 네. 사랑하는 사이죠. 준비되신 분 해주시면. 다시 일어나. 뒤에서 피아노 연주를 들으면서 이거를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어가지고 이거는 승패를 가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혹시 첫 번째가 뭔지 있고 두 번째가 뭔지 맞추실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거 진짜. 네, 그러면 첫 번째 연주자분 뒤에서 그거 다른 분 뒤에 서 계실래요? 진짜요? 진짜로? 네, 이랑
보긴 봤는데 어떤 음악이 사용되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되게 그 상황을 되게 잘 고르셨다. 되게 어렵다. 갑자기 수류탄 터지고서 팝콘이 터지는데. 아, 어렵네. 지금 두 분이 막 끝냈다. 첫 번째 보시죠. 대로 친 건데. 약간 이제 그래도 이거 대결이니까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선생님 현명하시네. 기권을 받아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세 번째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뭐야? 그 부산행인가? 이런 거 어려워, 피아노를 표현하기. 무섭네요, 좀비들이. 무섭네요, 이 순간. 둘 다 작곡이 끝났고요. 네. 첫 번째 연주가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부분은 이 장마님은 엄청 빠른데 그거를 저음에서 좀 느리게 연주를 하시니까 더 심각한 상황이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제 생각엔 제 남편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효과적인 거 스트링이라고 하나요? 그걸로 막 하셨잖아요. 근데 왠지 이제 저희 남편이 영화음악 전공이니까 두 번째 분이 저희 남편이 아닐까. 대단해요, 방송에서. 아, 네. 네 번째 영상. 이 삭삭 소리는 뭐예요? 발자국 소리. 아, 그래요?
영화를 진짜 안 봐요. 조커인지는 네, 알아요. 첫 번째 연기작은 먼저 우린 힘들어. 지금 영혼이 다 빨려나간 것 같아. 아니 이 같은 장면이 이렇게 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두 번째 분은 반어법적인 그런 연주였던 것 같고 첫 번째 분은 이 장면이랑 너무 딱딱딱딱 잘 떨어지는 그런 이 춤이랑 음악이랑 굉장히 잘 맞아서 저도 들으면서 막 약간 몸이 이렇게 들썩들썩하게 되는? 그럼 누가 혹시 나쁜 두 번째 분이 아닐까? 두 번째 분 혹시 본인께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발 들어. 서프라이즈. 되게 헤매고 되게 헤매고. 근데 나 왜 이렇게 못 맞추지? 나는 너 너무 잘 맞춘다. 네, 오늘 이렇게 즉흥 작곡하기 미션을 해봤는데 소감을 말씀해주시면 할 것도 이거지. 되게 재미있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다 빨려버린 약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좀 신선한 그런 시간이었고 또 우리 예슬 씨의 어떤 그런 센스 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저희 와이프도 참 저를 잘 아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기발하다고 생각했어요. 역시 영화음악 전공이다. 사실 이제 집에서는 맨날 현실 부부인데 이렇게 보니까 더 멋있네요.